엄마, 저 왔어요. 깜짝이야. 누군가 했다. 길에서 봤으면 못 알아볼 뻔했어. 바다는? 바빠서 저랑 미풍 아빠만 왔어요. 원장님 만나고 온대요. 괜찮으세요? 안 괜찮아. 내가 하루에 얼마씩 쓰고 산 사람인데. 교양도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으니 대화가 돼야 말이지. 남이야 매일 화장을 하거나 말거나 지들이 무슨 상관이야. 속옷 위아래로 깔맞춤도 못하는 것들이. 매일 갈아입지도 않을 거야. 엄마하고 수준 자체가 달라요. 그치? 너 그거 사 입었니? 네. 어쩐지 우리 받아가 준건 아닌 것 같더라. 좀 좋은 것좀사 입지. 싼건확 티나. 이상하게 넌 우리 바다 거 입어도 안 어울렸어. 예전에도. 맞아요. 바다랑 비교나 되나요? 그래도 이렇게 입으니 좀 낫긴 하다. 원래 어려서 겉늙은 사람이 나이 들면서는 안 늙는 법인데 넌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겉늙어 보여. 그러게요. 엄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으세요. 장모님. 고소방 왔나? 일어나지 마세요. 얘기 들었어요. 누가 뭐라든 맘상해 하지 마세요. 장모님한테 안 좋아요. 바쁜 사람 오게 해서 미안하네. 근데 바다는 왜 안 오고 둘이? 오늘 홈쇼핑 생방 있어요. 다음부터는 둘이 나란히 다니지 마라.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어. 갈땐 따로 갈 거지? 은강이 넌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. 아, 어떻게 그래요? 오해 안 하게 할게요, 장모님.